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. 이번에 저희들 전시를 하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. 이순혜 선생님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덕분에 이렇게 성황리에 훌륭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순혜 선생님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순혜 선생님도 출품을 많이 하셨네요. 안 할 수 없죠. 네, 맞아요. 언제 이렇게 야곱야곱 만드셨나요? 예, 이거는 이제 그 짬 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요. 네,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출품하게 된 겁니다. 그러게요.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. 처음 해보면서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 아쉽지만은 아쉬운 거는 그대로 두고 잘 됐던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. 애쓰셨어요. 저는 잠잠하게 계셔가지고 뭐가 올려나 안 올려나 이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되게 훌륭하게 지내신 것 같아요. 선생님 애쓰셨는 그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? 이건 바나나 엄청 맑네요. 네, 맑게 되었어요.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? 이거는 이제 꽤 됐죠. 꽤 됐어요. 하고 이제 놔두니까 이렇게 또 밝게 됐어요. 그래요? 뒤에 이제 연구실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과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저도 온도를 조절을 해줬더니만 이게 흑초가 됐어요. 아주 진한 흑초가 됐어요. 그러면은 그 더 좋은 성분, 흑초가 될 때는 찌꺼기를 확 안 걸르고요. 좀 나눴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굉장히 맑아서 바나나 식초 이렇게 맑은 건데 또 처음 봤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좀 탁한 걸 가져오더라고요. 그렇죠? 이거는 또 뭘까요? 보리식초. 보리식초. 네. 보리식초 딱 체질에 맞는 거네요. 보리식초는 좀 달다고 하던데, 그 보리향이. 일단 깔끔하고 새콤한 맛이, 부드러운 새콤한 맛. 어떤 사람한테 권하면 좋을까요? 화금채. 화금채 체질에. 그 비위에 열이 있는 사람들 먹으면 좋겠다, 그지? 자, 요거는 인삼식초고요. 인삼식초는 보기제 같은 그런 건데요. 인삼은 가족은 안 맞잖아요, 그죠?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. 저희 언니. 언니 해준다고. 많이 하셨어요? 이제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한 남고 났어요. 인삼은 건더기까지도 다 먹었어요. 맞아요. 인삼은 그렇게 해도 돼요. 근데 여기 이제 다시마. 다시마 한번 볼까요? 오늘 다시마 식초를 세 군데서 봤네요. 다시마 향이 뒤에 따라 올라온다, 그죠? 다시마 식초는 또 가족들이 즐겨 드실 수 있겠어요. 접대 우리 다시마 한 모금 마셔보고 막 그냥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. 식초도 그렇던가요? 다시마는 이제 그 봄에 생다시마 넣을 때 그때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. 액기수도 빼고 그때 이제 한창 만들었죠. 짠맛은? 짠맛은 거의 줄어들고, 다시마 향이 나면서, 아주 부드러운 또 초맛. 함초 식초를 담았는데 처음에 짜더라는데 나중에는 그 짠맛이 싹 없어졌답니다. 그렇죠. 지금 이것도 약간의 짠맛은 있지만 그렇게 짜지 않아요. 자, 그다음에 오이식초. 오이식초는 좋아하시는 건가요? 오이식초는 뭐 그냥 효자 오이식초입니다. 효자. 그냥 많이 만들어가지고 역시 나 오이야. 분명하게. 근데 달콤해요 오이식초가. 향이. 오이식초도 했었고 이거... 오이식초는 진짜 여기 하나밖에 없다. 우리 오이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랬습니까? 순혜 선생님만 딱 오이식초 나왔어요. 야 오이식초. 여러분들 오이식초 맛보여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. 자, 그다음에 여기는 생바라현미. 생바라현미 하셨네. 성공했습니까? 아주 잘 돼요 이게. 맑게 잘 되고 아주 진하게 잘 돼요. 아끼는 식초 중에 하나. 맞아요. 저도 아끼는 식초 중에 하나고요. 초석잠 하셨구나. 초석잠 두 개 가져왔어요. 이것도 초석잠이에요? 초석잠. 근데 두 개가 색깔이 약간 틀리네요. 만든 그 병이 달라가지고. 그렇죠. 이런 게 있더라고요.
초석잠, 저는 진하게 변하면서 이 맛들이 카라멜 맛을 조금씩 엿더라고요. 네. 얘네들이. 내가 이어준 건 아닌데. 네. 그 이제 그 바나나 식초도요. 짙게 변하면서 카라멜 느낌의 향이 더 들어가는 네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 이렇게 쭉 이거는 뭡니까? 네, 우리가 식초를 만들다 보면 네.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수유 네. 과정을 꼭 거치게 되거든요. 네, 네. 그때 떠놓고 식초를 보낸 것도 있고 그냥 네. 술에서 그냥 딱 정지시킨 것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, 여기 정지시켜갖고 술이 됐네요. 네, 왜냐하면 맛있으니까요. 한 잔씩 먹어야 되니까요. 예, 예, 예. 그러면은 네. 이거 술은 어떤 술인가 볼까요? 네, 뭐 사과. 아 사과 네. 식초 넘어가기 전에 제시 오신 분들께 조금씩 드려봤습니다. 네. 감주, 꿀주. 아 대단하다. 아르니아주, 포도주. 포도주. 네. 야 정말. 스네쌤 집은 행복하겠다. 네, 저는 연구실에 다 갖다 놓고 이제 그닥 네. 없는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한잔 합시다 하면 뭘 골랄까 해갖고 네. 드셔도 되고 이것도 술인가요? 그거는 이제 당근 식초입니다. 아 당근 식초를 네.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멋스러워요. 예, 네, 맞죠. 네. 예, 와인 좀 그거 다른 특별한 술인 줄 알았는데 네. 당근 식초를 이렇게 해놓고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에 디피 해놔도 좋겠어요. 예. 네. 이건 예. 네. 뭐그 유인균만 있으면 너무 간단히 만들 수 있고요. 예, 예, 예. 이거는 청귤차. 청귤. 예. 아 푸른 거. 네, 예, 제주도에서 예, 예. 귤 어린 거 있죠. 예예. 예. 예, 구워 가지고 만든 거고요. 네, 예, 청귤. 이거는 예. 오미자. 오미자. 예. 오미자 청. 이것도 배합은 당을 그렇게 많이 안 넣고 하셨죠? 그렇죠. 예. 뭐 선생님 그 하신 대로 재료에 반만 넣고 미생물 넣고 유인균 예, 예. 넣고 유인균 예. 미생물 예. 넣고 예. 이렇게. 아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데 오늘. 작게 가져왔다, 그치? 예.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. 네. 나 100까지 넘을까봐 조금밖에 안 가져왔거든요. 예. 오늘 볼까네. 넘었네요. 네. 자, 이 상도 타셨어요. 초금마상. 아, 이게 어떤 분은 음마상 가져갔는데 금마상을 타셨네요. 아유, 금상. 감사합니다. 바나나 식초. 바나나 식초 진짜 잘하셨어요. 예. 바나나는, 이렇게 짙게 나오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. 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? 글쎄요, 이렇게. 많은 분들께서 네. 각자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네. 정말 이렇게 뭐랄까 감동이었습니다. 네, 저도 네. 그래서 이번이 첫 회 때 네. 다음에 해를 그것도 팔수록 네.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것 같고 예, 예, 예. 멋진 작품들이 네. 나올 것 같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예. 이제 꾸준히 만들어 놓으시고 드시고 예. 예. 또 이렇게 기념으로 또 전시회 내실 거 있으면은 만드셔가지고 다음 기회는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아유 고생하셨고요. 정말 덕분에 저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